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모양의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고요. 모양은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별 모양과 하트 형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옷과 하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400에 572픽셀 퍼인치 RGB 컬러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격자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1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 파일명에 맞춰서 저장을 먼저 하십시오.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시대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컷아웃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컷아웃 효과가 있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동해서 배치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모양의 패스를 그리는 동안에 레이어의 1번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그려서 진행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즘 출제 경향은 펜툴로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쉐이프를 결합해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원형도 보일 거고 사각형도 보일 거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일 거예요. 자, 이 형태대로 조립하듯이 그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격자에 대한 설정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도 필요하다면 눈금자로부터 끌어내서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사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지정을 합니다. 색상은요, 여러분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를 그려서 더하고 빼고 할 거니까요. 위에 옵션 바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의 설정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레이어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진행하면 레이어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레이어에서 만들어서 더하고 빼고 할 겁니다. 자, 콤바인 쉐입을 지정해서 여러 개의 형태가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먼저 위에 그릴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되어 있고 좀 전에 설정한 대로 콤바인 쉐입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지면서 그려진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바로 드래그 하시면 선택 가능할 거고요. 옵션 바에서 얼라인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위쪽 사각형을 조금 더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도록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모서리를 얼마나 둥그렇게 지정을 하겠느냐. 이 설정입니다. 25픽셀 설정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상단에 원형을 그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컴바인 쉐입일 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얼라인의 정렬 상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더하는 형태로 그렸죠? 자, 이제는 빼는 형태가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원이 지금 최근에 그려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을 Subtract Front Shape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점은 보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패스만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때 Shift 누르시면 정원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빼는 형태로 그렸기 때문에 어때요? 이 부분이 빠지면서 배경에 흰색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엔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두번 눌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입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단에다가 입 모양을 그려주죠. 네. 자, 이때도 빠지는 형태죠. 눈 안에 형태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엔터 두번 누르신 후에 컴바인 쉐입 지정하시고 중앙에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여러분,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고 얼라인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중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선택하셔서요. 다시 온라인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눈의 형태는 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됩니다. 누른 채로 정원과 가운데 둥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변형으로 전환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각각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레디우스는요,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레이어에서 해당 패스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인지 또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팔 모양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15도 회전하실 땐 쉬프트 누르시면 스냅이 걸려서 15도 단위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할게요. 엔터 두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 팔 모양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친 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해서 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린 부분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세 개의 모양을 선택하고요.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엔터 두번 눌러서 패스의 기준점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만든 후에 패스선을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컴바인 쉐입일 때 여러분 여기에 그려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의 중앙을 안내선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요, 하나의 패스로 병합을 해줄 거예요. 옵션 바에 패스 오퍼레이션 눌러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 클릭해서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패스 패널 가서 작업 중인 패스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패스 이름대로 로봇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 생성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모양 레이어를요, 일반 레이어로 변환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레이어 레스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의 제목은 패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에 가시성 다시 켜주시고요. 레이어 패스 레이어에 FX 누르셔서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3픽셀 지정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서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죠. 왼쪽 컬러 스탑 색상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컬러의 분포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앵글은 90을 지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너 섀도우 글자를 클릭해서 오른쪽 설정에서 그림자에 대한 설정도 맞춰주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볼게요. 1급-2번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패스 레이어 바로 위에 붙게 되죠. 자, 이때 두 개. 패스와 레이어 2의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자, 방향도 뒤집어줘야 됩니다. Ctrl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풀리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크기를
줄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1급다시 3 이미지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사용하실 때 곡선 전환하는 것만 잘 익히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점은요, 여러분 반드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일 때는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곡선일 때는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마우스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메꿔지고 있죠? 자, 이럴 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여러분 패스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작업에서 이게 쉐입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패스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패스 설정하실 때는 여기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을 지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의 닫힌 패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는 패스선은요, 이미지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1, 2픽셀 들어와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좋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핸들 조정하시는 거예요. 작업 중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를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준점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한 후에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나옵니다. 이때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시면 닫힌 패스가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할게요. 작업 이미지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정과 함께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고 내부광선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인어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이제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모양은요, 5포인트 별 프레임을 먼저 그릴 겁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ll Legacy 디폴트 쉐입을 확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모양은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쉐이프에서 포인트가 5개인 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너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내부 그림자 설정하시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3, 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별 프레임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또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려놨던 걸 복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한 레이어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 이동하시면서 크기도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요,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점을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하트 모양 카드. 자, 오른쪽 하단에 하트 형태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쉐이프에 하트 형태가 둘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트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하시고, 격자를 참고해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사이즈를 1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볼 텐데요. 로봇 카페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글자의 설정은요. 에리얼 볼드 45포인트입니다. 자, 글자 한줄 입력할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글씨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로 옵션바에서 Warp 텍스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모양 참조하셔서 스타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입니다. 네, 위 부채꼴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밴드는 4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안에 그라덴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라덴트 에디터 가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중앙에 있을 땐 삭제해 주세요. 네. 색깔을 지정했는데 색 방향을 보시고요. 여기서 앵글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적용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글자의 위치 출력 형태 참조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크기라든가 배치라든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컨트롤 T를 사용해서 크기 조정하셔도 되지만 글자는 절대로 컨트롤 T를 사용해서 줄이시거나 키우시면 안 됩니다. 글자는요, 글자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이 크기, 지정된 크기를 준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격자와 안내선 가려주시고요. 다반 파일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문서를 클릭합니다. GTK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400에 500픽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JPEG을 먼저 저장하시는 겁니다.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하시고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PSD.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40에 50픽셀로 적용하시고 다시 한번 Ctrl Shift S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지정된 경로에 저장하셔야지만 답안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